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노동운동가 출신의 여성인 3선의 김영조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이제 새로 만들어진 중소벤처기업부 자리만 빼고 장관은 모두 지명됐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김영주 후보자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장시간 노동 문제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행복한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선의 여성 의원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노동계 마당발로 통합니다. 1970년대 서울 무학여고와 실업팀 신탁은행에서 농구선수로 뛴 이색 경력 소유자입니다. 이후 신탁은행 노조 또 전국금융산업노조 상임부위원장을 지낸 뒤 정치권에 입문했습니다. 노동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건 물론 정책 전문성도 갖췄다는 게 청와대가 밝힌 지명 이유입니다. 노동 시간과 비정규직 축소 등 노동 현안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입니다. 조대엽 후보자 자진 사퇴 이후 열흘 만에 후임 지명인데 현역 의원의 국회 청문회가 비교적 순탄하다는 이른바 현역 불패론을 염두에 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무사 통과하면 장관급 여성기관장이 모두 6명이 돼 여성 장관 30% 공약도 지키게 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